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령묘에서 이 질환이 다발하는데요. 확장성 심근증으로 어떤 증상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병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은 고양이 심장병, 즉 비대성 심근증이라고 알려진 HC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질환은 노령성 고양이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령묘에서 이 질환이 다발하는데요. 렉돌이나 페르시안, 아니면 메인쿤, 데본렉스, 브리티시 숏헤어, 아메리칸 숏헤어 이런 품종들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어릴 때도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호흡이 이상해서 뭐 입으로 숨쉰다든가 호흡수가 지나치게 빠르다든가 이런 호흡의 이상을 발견해서요 병원에 데려가 보면은요 갑자기 너무 이미 늦었습니다는 소리를 듣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이런 상황이 종종 생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들어가거든요. 고양이가 이러한 비대성 심근증에 걸리면은요 심장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심장의 근육들이 두꺼워지고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림처럼요.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면요 심장 내부의 용적이 적어지고 그럼 심장이 펌프질에서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러한 박출압의 저하는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간이나 신장 같은 데 말이죠. 확장성 심근증으로 어떤 증상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장성 심근증의 증상은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으며 전보다 잘 놀지 않고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보통 고양이의 정상 호흡수는요 1분당 16번에서 30번 정도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식을 갖고 안정적인 뛰지 않은 가만히 있는 고양이 호흡수를 쟀는데 호흡수가 분당 40회 이상이라 그러면은요 그럼 병원에 빨리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린 고양이는 분당 호흡수가 더 높아요. 그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살 이상의 고양이일 경우입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요. 입으로 숨을 쉬는 개고흡 증상을 보이게 돼요. 이러고 개구리처럼 숨을 쉬게 돼요. 때로는 혈전 같은 게 생기면서 갑자기 뒷다리가 마비 증세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점점 호흡곤란을 느끼다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립니다. 이 질병은요 결국은 조기 검사에서 진단을 해낸 다음에 일찍부터 약을 먹이는 게 최선이고요.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질병은 아니에요. 단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조금 늦춰주는 약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고양이의 수명을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장병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치료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면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약을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찍 발견해서 일찍 먹을수록 고양이의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약의 구성은 대부분요 이뇨제 계통하고 심장의 비대를 막는 베타블로커 제제들 그리고 혈전을 예방하는 혈전 방지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약들이 고양이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고양이를 숨쉬고 심장을 뛰게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들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고양이가 만약에요 페르시안이거나 메인쿤이거나 렉돌이거나 아메리칸 숏헤어거나 브리티시 숏헤어라 그러면은요 이러한 HCM 즉 비대성 심근증의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노령묘라면요 해마다 하는 검사에서 엔티프로 BNP라는 검사가 있어요. 즉 심장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검사고 필요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에 들어가거든요. 이 검사를 해마다 받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비대성 심근증은 개들이 많이 걸리는 판박 질환과는 달리요 방사선 검사로 확진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심자분도 거의 안 들려가지고 미리 조기 검사가 잘 안 되는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검사가 쉽지 않은 검사였고 이미 증상이 진행을 해서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을 했어요. 근데 심장 초음파도 그때 빨리 받기엔 만만한 검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숙련자의 스킬이나 아니면 장비의 질에 따라서 검사 결과값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검사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프로 BNP 검사 키트라고 해서 피 한 방울만 있으면 간단하게 심장병을 조기 진단해서 키트들이 나와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나 간단하게 검사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 엔티프로 BNP 검사는요 심장의 근육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호르몬을 검사하는 키트인데요. 심장의 근육들이 스트레치 되면서 파괴가 많이 된다면요 심장의 근육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면요 여기에 포함된 호르몬들이 많이 혈중으로 유리된다 요거에 착안해서 나온 검사 방법입니다. 비교적 검사비가 저렴하고 검사 시간이 빠르며 검사 정확도가 높은 검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조기 진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엔티프론 PMP 검사에서 만약에 양성을 보인다 그러면요
도대체 신장병이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당장 약을 먹어야 되는지,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장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거로 권장드립니다. 일단 만약에 여러분의 고양이의 신장병이 확인이 된다면은요, 최대한 오래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살리는 것을 목표로 모든 치료가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꼬박꼬박 꾸준히 먹이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액티베이트 같은 항산화제 계열의 영양제는 반드시 도움입니다. 꼭 먹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권장드리는 거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리빙박스를 이용한 산소방 하나를 만들어 주실 거를 꼭 권장드려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재료를 구입해서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소개돼 있고요. 아니면은 대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여를 해가지고 집에다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리빙박스를 이용한 산소방 하나를 꼭 구비해 놓으셨다가 고양이가 숨을 못 쉬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호흡수가 너무너무 가쁘면은요, 가끔가다 이 방에서 산소를 씌워줄 거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절대 비만하게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항상 마른 체형을 유지하게 하시는 건 역시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나 호흡에 무리를 주시는 운동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인프리 사료들이 이런 병과 즉 확장성 심근증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고양이에서 그레인프리 사료가 고양이의 확장성 심근증과 연관이 있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와서 내 고양이를 갑자기 돌연사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고양이 신장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